그래서 내가 받은 사람이 초지인 거야. 받은 사람이 초지인 거야. 그래서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라. 사명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지 따지는 게 아니다. 이게 집사, 권사, 장로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도 순복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가 종이 되고자 왔지 여기서 주인 되고자 왔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주인 노려달라 그러고, 교회 와서 대장 노려달라 그러고, 대우받고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 이미 신앙의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다시 한번 되뇌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시는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초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을 또 떠올렸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 드리고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다시 한번 끝까지 주치대 시작. 끝까지 정말 이 목사에게는 목사는 목회자는 끝까지 굳게 부여. 내가 그래서 여기를 굳게 부여잡고 있는 거야. 이 골짜기, 이 지하실 골짜기,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 같은 이 자리를 세상 어디서 무슨 소리를 해도 엎드려 있는 거야. 엎드려 있는 거야. 16년을 이 한 자리에 한 자리같이 엊그제같이 있는 거야.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지난 이 2021년에 이렇게 세상 바깥으로 저를 불러내서 몰아내서 세상에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소망을 던지게 하시고 희망을 던지게 하시고 수많은 목회자들 그 가운데서도 유독 이렇게 불러내서 내가 뭐가 달랐다고 뭘 그렇게 위대한 일이 있었다고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뭐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불러내잖아요. 이 골짜기에서 16년간 있던 신목사를 불러내갖고 저 광화문 바닥에 내쫓아서 삭발을 시키고 이 민족과 이 종 앞에 내 몸을 던지게 하잖아. 신비하잖아요. 내가 무슨 대목군입니까? 나는 얘기합니다만 2, 3년 동안 태극기 들고 막 거리에 쫓아다닐 때 나는 거기에 한번 참여도 안 해본 사람. 그렇다면 이 받은 사명을 초지일간 해야 된단 말이야. 네. 아멘. 야, 저도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정말 왜 이래야 머리를 깎고 이래갖고, 괜히 이렇게 말이야, 만용을 부려가지고,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야, 이거. 뭐, 그렇게 애국이니 뭐니, 이래갖고 말이야, 그 뭐, 세상 말로 팔자에도 없는 짓을 해가지고, 세상 말로 팔자에도 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이 주께서 내려놓은 일이실진데 나는 끝까지 가야 이 일을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이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 권세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화려한 유혹 앞에서도 나는 좌우로 지치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초지인간 그리고 제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이 어제 오늘 달라지는 오늘 이 시대적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이 뭐라고 내가 다시는 나도 그런 적이 많았었으리라.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전의 일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정말 이 꺼다란 보리자루처럼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이 사람을 하나 만났으면 이 사람과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런 진지한 만남을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받은 사명 초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